고요. 서른 즈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노래는 특이합니다. 가사 내용에 제목은 서른인데 서른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노래 부른 김광석 씨가 서른에 부른 겁니다. 그럼 이 노래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? 자기 나이로 듣고 자기 나이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. 성악 버전으로 가요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 둘 다 김광석 씨 노래입니다. 먼저 서른 즈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. 매일이
하루하루 매일같이 이별하다 보니까 30년이 지나고 60년도 지나고 그러네요. 그러나 그